치마. 야, 아, 치마래 진짜. 어떻게 안 가? 야, 오늘도 다 아이고 이런 미친놈. 누가 군대 녀석이야? 어머 이 미친놈. 야, 미친놈. 정말. 콩을 삶은 거야? 아니 불렸지. 한 시간 정도. 여기 콩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부갖고 이제 한번 끓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장을 붓고 또 졸이는 거야. 처음부터 간장이랑 같이 넣으면은 짜진다고요? 많이 졸이니까. 근데 이거는 짭짤하고 네가 아까 뭐라 그랬지? 저번에? 단짠? 단짠. 단짠 단짠. 그런 분위기. 여기다 그러면은 이제 간장을 넣는 거지. 여기다가? 응. 바로? 응. 얼마 안 넣어? 대충 또 이제. 대충. 간장은 역시 샘표. 간장 한 컵? 응. 맛있겠다 이거 색깔이. 하면 다 맛있잖아. 일단 반컵. 반컵을 붓고 간을 한번 보는 거야. 한컵 정도. 그러면 간장을 한컵 넣으면 설탕 얼마 넣어? 설탕을. 달달할 정도로. 이따가 그래서 이제 설탕도 컵으로 하나를 따라서. 근데 이거는 콩자반은 또 달아야 맛있는 거야. 옛날에 시집와갖고 콩장을 할머니가 콩장 해라 그래. 근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미원을 썼어 집에서 다. 미원을 한 숟갈 팍 넣었어. 그랬더니 맛있어? 이제 내 맛에 맛있네 이러고는 이제 그러고 미원을 한 숟갈 이제 탁 넣어갖고 어머니 다 했어요 갖다 줬더니 할머니가 귀신이지. 앞으로 미원 넣지 마라. 아 정말? 그걸 알아? 어머니 저는 미원을 안 넣겠사옵니다. 엄마가 예술이가 하는 거 했어 너도 해. 둘이 똑같아. 아니야 난 도라에몽이야. 아니야 난 도라에몽이야. 설탕은 언제 넣어? 이게 쫄아야 넣는 거야? 설탕. 왜냐면 이건 달라. 왜냐면 설탕을 넣게 되면 이게 딱딱해져. 아 설탕을 넣으면 딱딱해져? 응. 왜냐면 설탕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끈적해가면서 반짝반짝할 때까지 졸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설탕을 미리 넣고 그러면은 콩이 많이 딱딱해져. 자 이제 설탕을 일단 한 컵을 넣는다면 우리가 기절할까봐. 맞아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일단 한 컵에서 너 엄마 죽으면 그거 보고 해먹는다며. 이거 보고. 그래서 너한테 계량을 맞춰주는 거야. 일단 한 컵만 넣겠습니다. 오, 딱 맞아? 응, 요 맛이야. 그지? 요 맛이, 요 단짠 맛이. 설탕 3분의 2가 들어가네. 응. 엄마가 됐으면 다 넣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럼 끓는 동안은 안 저어줘도 돼? 안 타? 풀을 약하게 넣으니까. 이거 자꾸 저으면 콩 껍데기가 벗겨져. 그렇지. 자, 이제 콩장 다 됐지, 이거 봐. 그러네. 요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지? 이쁘지? 끝! 끝! 네, 끝! 이제, 콩 깨. 아, 이거 이제, 이거 깨는 건 끝나는 거지? 콩 깨 또, 이렇게 해갖고. 자. 와우! 우와, 맛있겠습니다. 하는 거야? 김. 돌기름이 없어. 그건 뭐야 그건? 이거 올리브유. 근데 들기름으로
옛날엔 다 또 이렇게 식용유에다 또 구워 먹었어요. 지금은. 아니 뭐 김치볶음밥이 손이 이렇게 많이 가. 이거 손 많이 가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김도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크게 잘라? 응. 밥을 싸야 되니까? 싸야 되니까. 이 후라이팬은 맛이 갔네. 이런 거 김을 구우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김만 굽는 후라이팬이야. 옛날에 이거 다 물에다 불려서 다 닦으라 했어, 할머니가. 이거 닦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거? 기름 쪄둔 거. 이게 물에 불잖아? 그러면 허옇게 일어나. 그런 게 쉽사리야. 식기 세척기에 실현되잖아. 그 시절에 식기 세척기가 어디서 세탁기도 없었는데 니네 낳고 나서 집에 세탁기가 없었어? 맨 처음엔 없었지. 세탁기가 어딨어. 그럼 옷을 세탁소에 맡기나? 아니 빨지. 손빨래. 진짜 뭐 왜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데 왜 손빨래했어? 엄마 시집 와서 하얀 밥 하면 혼났어. 할머니한테 흰밥 했다고? 어 흰밥.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콩이나 뭐 팥이나 보리, 수수 이런 어떤 곡식이든지 섞어야지 하얀 쌀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 왜냐면 배고픈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할머니 생각에는 우리만 그렇게 쌀밥을 먹는 것도 좀 죄를 진다 생각. 죄를 진다 생각을 한 거지. 엄마 하는 거를 아들 보통 보면 아들하고 찍더라. 딸하고 찍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아들이 유튜브 그래, 아니 엄마 거를 올려주는 거겠지. 아니 그 새끼가 수익 창출해가지고. 우리 집기만 맛있어. 그래. 다 구워서. 응? 다 구운 김이니까 맛있지. 응. 금방 해 맛. 근데 요리하면서 먹 이렇게 주워 먹으니까 살찌는구나. 김치를 줄거리 잎다귀는 빼고 무만. 그래야지 깔끔한 맛이 나는. 이게 이 깍두기가 조금 더 새콤새콤한 깍두기를 하면 더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배추 김치.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하가 한 숟가락 분량이야. 밥 싸는데. 아, 그것도 나중에 쌀 때 계산해서 하는 거야. 옛날에 아빠는 꼭 깍두기 한 개 콩장 두세 알. 그분 참 까다로우셨어. 진짜 조선의 하나야. 아유 정말. 근데 그거를 엄마는 다 해는 줄 알았어.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이제 직원이 놀러 왔어. 근데 아빠 먹는 걸 보더니 나한테 미스양 시집으로 온 게 아니라 주종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들었냐 박일이? 엄마는 시집 와서 주종의 관계로 살았대. 아이고, 예. 뭐가 필요하십니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근데 네가 도울 일이 없는데?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깍두기, 아니 뭐야, 무 넣고? 응, 식용유 넣고 좀 짜글짜글 끓여. 아,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요리할 때 그냥 대충 둘러. 기름은 두르고 간장은 붓고. 이게 뭐니? 포도씨유. 내가 물어볼게. 이게 뭐유? 어머니 고추장은 뭐예요? 고추장도 예전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김치볶음밥을 하는데 고추장을 넣어야지. 하이, 진짜 된장 넣으려고 했지. 오나라 하늘 바다라 가.
야, 통장 봐. 통장 먹어봐. 와! 김이 모락모락. 홍깊기의 다리 남예술 어린이. 아, 그 기름은 기름 조심해. 아니 이제 조금 따라서 넣고. 어차피 밥을 볶아야 되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 이제 약간은 이거 볶기 위해서. 오, 아빠. 이건 엄마 어떻게 하게 됐어? 아빠가 시켰어. 이렇게 하라고? 응. 아, 김치볶음밥 이렇게 하라고? 응? 아니, 밥을 볶아서 응. 김에다 싸래. 어.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갖다 주면 아빠가 이제 자기 손 없이 이제 이렇게 집어서 넣으면 아, 또. 와! 밥을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타면이니까 아, 반찬들을 다 여기다 좀 한꺼번에 넣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반찬은 이게 아니라 콩장하고만 이렇게 넣는 거야. 응집 궁합을 아는구나. 응. 이 음식에는 이렇게 먹고 응. 고추장은 얼마나 넣었어? 한 스푼.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다 볶인 색깔이 나오면은 불을 끄는 거지. 응. 센 불에 볶았어? 센 불에. 어. 그래서 열심히 뒤집었어요. 콩장 김치 주먹밥 아니야? 김치 콩장 주먹밥? 주먹 콩장 김치밥 아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콩장 김치 주먹밥. 아 역시 배우신 분 배운 분 다르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주면 안 먹어. 이런 맛 없어. 이거 이제 먹어봐. 반쪽에서 이거 하고 비교 자 찍으려. 응. 그렇게 한 거 하고 다시 이렇게 해갖고 얘를 여러 번을 찌물러. 이거 봐, 어떻게 우리 어머니 손길이 응. 초밥 하시는 분의 손길 응. 아니야? 그지? 밥이 틀려. 야. 이거 엄마 내가 다음 월드컵 때 공으로 쓰라고 할 테니까. 콩장 때문에 짜고 달아. 응, 그 맛에 먹는 거야. 단짠단짠. 그래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아니 그리고 콩장을 안 넣고 해도 돼. 근데 요 맛은 안 나. 그냥 그래도 맛은 있어. 있는데 지금 콩장을 넣은 맛하고 좀 틀려. 어떤 거야?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콩장 김치 주먹밥을 처음 먹어봅니다요. 오버하지 마세요. 콩장 김치 주먹밥.